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원뉴스에서는 최근 춘천의 한 생활 폐기물 수거 업체가 쓰레기를 불법으로 수거한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춘천시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폐기물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동 취재 최경식 기자입니다. 마트에서 나온 쓰레기를 무등록 차량에 싣는 춘천의 한 생활 폐기물 수거 업체. 업체로 돌아온 뒤 일반 봉투에 담겨있던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만 취급하는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으로 옮겨 싣습니다. 이 업체는 마트와 별도의 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을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불법 수거가 가능했던 건 느슨한 법 규정이 문제였다는 지원 보도 이후 춘천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사업장 폐기물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사업장 폐기물은 하루 평균 배출량이 300kg을 넘어야 하지만 춘천에서는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배출량 기준을 100kg 이상, 200kg 이상 등으로 세분화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별도로 행정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누수가 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춘천시는 또 관내 생활 폐기물 수거 용역 업체와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문제가 된 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하고 영업 정지 1개월과 경고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지원 뉴스 최경식입니다.